이거 지면 3급인가? 여기서도 지면 다시 그거 해야 되겠다. 번너고.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등 뒤를 조심해. 그 피해 7주는 애도 쓰나? 그거까진 필요 없을라나? 요즘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이라. 나온 지 얼마나 됐지? 4일 됐나? 4일? 일단 왕파는 아니네. 잘 풀린 왕파가 제일 까다롭잖아. 그건 아니네. 왜 이렇게 치기가 싫지? 다음 턴에 칼이 없다는 게 상당히 불안하다. 저거 잡히고 막 요원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해. 기습 요원으로 자르면. 그러면 키운 게 오히려 손해인데. 엘프마카인가? 그렇게 꾸리고. 엘프마카. 아, 뭐, 자꾸 쟤는 이상한 거 써. 뭔데기였지 저거? 아까도 한번 만났는데? 아까 주술사였나? 시체 수집가스는 그냥 킬레 템포도죠. 진리학사 하나 껴가지고 이 친구. 결국 잡혔다. 드로우를 택한다. 이거의 영능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서. 종자 엘프마카. 이득교환 시도하네. 펑이 때문에 개체수 하나로 줄여놔야 되고. 다음 편에 사로나이트랑 요원하면 웬만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사그사를 해볼까? 사그사? 요원이 낫겠다. 어? 사그사 괜찮은데? 카파논 있으니까 저거 자를 수 있잖아. 으악. 아, 역겨운데? 살짝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 여기가 신안이다. 치냐? 기습 치겠네. 그러면 요원은 저기다 끌고 와야 되겠다.
이겼다. 방어의 혼. 방금 그 사람인 거 같지? 응. 쟤는 체스즈가 쓰는 버전이고 나는 그 자리에 나는 흡혈충인 건가? 도정 미러전에서 냉혈은 그다지 쓸모없지. 반딧불이지만 쓸모없어. 반딧불에 발라도 저기는 기습이나 요원 같은 게 있어서 잘 끊었기 때문에 버리자. 왜 나와도 잡을 수 있네? 아 근데 시체 수집가가 좀 까다롭긴 하다. 영능 없으면은 아 얘네 다 2, 3 막 스탯이 이래서 아, 요즘 30 적어도 30은 돼야 되는데 사로나이트 그게 좀 아쉬워. 시즈가 나오겠지 이제. 기습 써가면서 잡아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이게 아니라 아마 영능이랑 기습. 아 상황이 어디 나오네. 제가 먼저 풀었다. 큰일 났다. 나 지금 없는데. 그만 그만 뚫을 수 있나? 곰팡이? 곰팡이 안 쓰면 저거 잡을 수 있나? 잠깐만 아이씨 이거 두 개 뚫고 곰팡이 안 쓰고 잡는 방법 없네. 어쩔 수가 없네. 그래도 필드에 하나 있는 거랑 두 개 있는 거랑 차이가 너무 커서 곰팡이 때문에 하나만 남긴 거야 만족해. 그 하나가 상어의 혼인 게 문제지만 아까 무기를 안 썼으면 곰팡이가 무서워서 그렇지. 곰팡이 아닌가? 하신으로 정리할 수 있었나? 기억이 안 나 상황이. 요원 요원인가? 요구요? 저거 하수인이 없는 거네. 3포 이하가 그냥 없다고 보면 되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요거는 어이쿠. 곰팡이를 굳이 살릴 이유는 없는 것 같다. 타로나이트에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돼서.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제 손 무거워. 리로이 같은 거 들고 있을 수도 있겠다. 저놈이네. 해도 안 돼. 으아. 아니 솔직히 지금 이게 더 나았거든? 그 밥을 써도? 근데 못 참.. 못 참아! 못 참아! 그 밥을 아낄게요 그냥. 여기다 쓰자. 이거는 때릴래. 아무튼에 흡그흡 명능 되니까 12딜? 그리고 손에 있는.. 6딜? 18딜 영능 됐어. 필각이야. 이겼다. 정확히 화염구 한번 더. 아싸, 풀피로 이겼다. 쟤는 상어의 혼을 넣긴 했는데 시체 수집가랑 저런 거 질풍 같은 거 넣느냐고. 전투의 함성이 좀 그거네. 노라 상어의 혼 역할이 사로나이트랑 요원이랑 곰팡이 그 정도니까. 카드간에 좀 안 어울리는 구석이 있지. 저 구성 상어의 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덱이야. 흡혈증은 필드 싸움 별 도움 안 되긴 하는데 6딜만 주면은 안 쓰겠다? 근데 6킬까지 되는 게 시간 벌기랑 딜용으로 좀 괜찮아서 스탯 손에 보고서라도 그냥 좀 쓰고 있어요. 아싸, 헬레다. 뭐야? 쟤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니야? 혹시 퀘스트? 또 아니네? 모르겠다. 회복도 아니고. 띠용. 켈레, 켈레, 법사의 켈레. 그럴 거면 아니구나. 아, 용분이 무섭다. 상어 형은 되고 싶은데 제가 동전 안 썼으니까. 이거로도 어떻게 못 빼나? 빼주지 않을래? 글쎄요. 얼마나.
아. 이걸 8턴까지 기다리긴 좀 그렇잖아. 내자. 내자. 용부 쓸 것 같은데. 내자. 근데 손에 있는 건 알고 있었어. 상대가 간 보는 거에서 있겠다는 싶었거든. 이거 딱 9만화에 이거 쓰면 되는 거지? 아니 8만화에 변신 못하게 동전 들고 있으니까 7만화에 해야 돼? 에반데? 빨리 써 이거. 써 임마 나쁜 놈아. 어? 불기둥이 안 죽는 애 나왔다. 아니 아니구나. 아니 몰라. 죽기가 9만화니까 8만화에만 쓰면 되는 거였지. 동전을 왜 두 개라고 생각했지? 얼리냐? 2턴 늦췄나? 2턴 늦췄다. 2턴 상어 후펠 중 12대 또 용군 이제 슬슬 변신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뱅클턴이야. 딱이다 지금. 지금 엄청 좋은데? 이거 요원 뱅클 해놓고 상어형 흡혈충 6댐 10. 무서워서 동전 변신 못하지 이제 지금은. 하네. 폭력배 나이스. 2D를 모자랐네. 너의 눈에 지금 얘 들어온 게 되게 좋았다.
안 들어왔으면은 또 시간 끌렸을 텐데. 피업하면서 가만 선글라스 영능 쓴 건 잘못했는데. 근데 얘 하나 더 키울 수 있었는데 얘 나올 줄 몰랐네. 이거 가져가. 그렇지, 잘한다. 잘해, 최고야. 이번 판도 솔직히 지희 때문에 이겼다고 봐야 되겠네. 이번 판 죽기를 두 턴이나 늦췄으니까. 손에 들고 있었잖아. 쟤 동전 계속 안 쓰는 게 딱 그 삘이 왔어. 죽기 빨리 하려고 하는 거. 사냥꾼. 아, 요즘 사냥꾼이 제일 싫어. 특히 주문 양꾼. 비밀 쓰면 싫어. 비밀 안 쓰는 양꾼이었으면 좋겠는데. 다 버려. 이바질투록 가득하다면 양 접고 주문양이네. 폭도 찾아 놀라나? 뭐 그래도 고야. 첫턴에 양초 안하면 땡을 이보다 잘 받을 수는 없어. 저런 비밀장 아니지 않아? 내야 되겠네. 상어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내 곰팡이라고 생각하면은 사턴에 낼 게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잖아. 살아남기를 기도해야지. 어, 야수댕이구나. 제발 살려줘. 이거 좀 해보자. 이거 못 해본 지 되게 오래됐어. 아, 이거 뭐 펭귄이라도 써야 되나? 이거 확정을 하려. 이야, 고마워. 이걸로 치면 사체력이네. 징표 같은 거 생각해도 얘한테 해놓는 게 낫다. 그치? 3체력이면 이렇게 안 하겠는데, 4체력이면 안전하잖아. 성공? 성공? 어, 주문양꾼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나 추적 보고 주문양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슬라소니가 나와. 전기사? 내가 선턴. 그리고 손에 뱅클. 뱅클 버려야 되네. 덱트리코 미리 아는 거는 좀 괜찮긴 하다. 멀리건 빨리 할 수 있잖아. 생각 빨리 하니까. 폭력 폭력. 어서오세요. 웨덜 오버토님. 어, 세라치요. 어서오세요. 반가운 닉네임들. 아, 홀스야? 반딧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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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혈이라니. 1코는 맞는데. 뭐야, 1턴 쉬는 홀기사라니. 이거 영능으로 넘어가면은 폭력배 되고 기습까지 써서 힘축 요즘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겠다만. 각을 배제 시켜야 할 텐데 안 내네. 신병을 잘하네.
얘를 때려놓을 필요는 없네. 힘축이든 무기든 죽는 건 매한가지라. 아! 마원수를 생각 안 했다. 이걸로 홀기사 만나서 이긴 적이 없어요? 아, 이긴 적 많은데. 진 적도 많지만. 난 할 수 있어. 힘축 없나 봐. 칼 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이게 낫고, 지금 당장 필드 세려면 이건데. 칼을 갈자? 이젠 이거 칠래. 아무튼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네.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니까. 얘 홀기사 마녀숲 때도, 아니 폭신만만 때도 초반에 쓰다가 나중에 템포 빌린다고 이게 안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신 막 뒤집개 같은 거 쓰고 또 쓰고 있네. 아니 홀기사 만났는데 홀기사 같지가 않아. 신병을 구경도 못 해봤네. 언제 가는 거야 신병? 지금이니? 지금이네? 경우의 수가 되게 많다. 얘한테 그 밥 해놓고서는 이걸로 처치하는 방법, 그게 제일 좋아 보이네. 피가 강을 이루리라. 지금 무기 안 치는 게 나을 것 같아. 살이 없나봐. 이겼다. 따뜻해. 쟤 버원수 써서 나한테 진 것 같은데. 그냥 신병 계속 깔고 귀찮게 하지. 왜 저렇게 했지? 도적 상대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저 누더기 골렘 찾은 것도 참 웃겨. 많이 가는 쪽은 그쪽인데. 컨트롤, 필드 컨트롤 뭐냐? 하려는 홀스기사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등 뒤를 조심해. 상화용은 하나 들고 갈까? 요원을 빼고. 아 요즘 사냥꾼 너무 세가지고 나도 사기를 쳐야 될 것 같아. 사냥 상화용은 되고 뭐 광산노예는 솔직히 주문석에 너무 안 좋아서 별로긴 하지만. 별로네. 진짜 별로네. 비밀 하나 찾았고. 다음 턴에 때릴게요. 폭력배 대고 때려야지. 아니 얘로 먼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폭력패를 내야지. 열려고 했는데 백글 지금 아니면 뭐. 더 큰 그림 사로나이드로 한 턴 뻑이고 그 다음 턴에 화염정령 뱅클리프를 하는 그림. 저거 떡에 같아? 떡에 걸어놓고서는 아까 오른쪽 다시 걸었는데 오른쪽에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한 느낌. 포기네. 그래서 뭐 그렇더라고요. 이거 포기랑 그건다. 떡이랑 포 이기면 안 되는데. 쥐 빙 빙 같거든. 날 놓아주십시오. 보내주자. 아 되게 아깝다. 근데 지금 손에 갑판원이 없으니까 보내주자. 벽화가 안 봤다. 어 진짜 나오네? 아 이거는 내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맞아도 싸다. 맞아도 싸. 날 놓아주십시오. 맞아도 싸. 아 근데 못 피하잖아. 왼쪽에 딴 애든 오른쪽에 딴 애든. 아 없어 못 피해 못 피해. 아, 바본가 봐. 어우 쟤 하는 짓 하나하나가 그냥 막 아 방법 없는 줄 알아. 날 놓아주십시오. 줄신이 10코였나? 지금 생각 안 해도 되지. 피한다고 치고 이렇게는 해보자. 혼 왼쪽에다 놓으면 이게 다 오른쪽으로 자기 나오는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나오는 거라 혼이 맨 오른쪽으로 밀려. 아 아까 벽 아주 아 아니구나 못 피하는 거였지. 아 못 피하는 거였지. 실수가 아니야. 뇌에선 실수가 많은데 실제로 실수가 되진 않았어. 좋았어. 끝내면 돼 이제. 프랑스 이거 판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또 포기인가? 빙이야?
끝났죠? 아 근데 왠지 이걸로 줄진 갑자기 못 내게 하고 싶지. 끝났는데. 어 일곱 다 갔다. 이상하게 같은 데 가래도 시간대마다 승률이 확확 바뀌어. 아침에 했을 땐 이거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걸로 올렸었는데. 존재하는 게 아무래. 제 벽스는 줄진양. 줄진양, 줄진양. 방금 만난 사람이지. 그러고 할 게 없네. 이럴 때는 멀리 건 편하던데. 뭐야 이거. 아니 이럴 수가. 여기서 켈 그 켈만 하고 이거 뭐 동전무기 쓰는 거 아니면은 이거 못 잡거든요. 그밥 켈하고 뱅클까지 하자. 뭐 폭덧이겠지 뭐. 어쩌라고요. 쥐는 아니겠지. 쥐면 안돼. 폭폭폭 폭덕에, 폭덕에, 폭덕에. 피가 강을 이루리라. 폭. 이거 그냥 내면 되겠는데. 66? 야, 뱅크리 하나 더 생겼네. 아, 벽각 안 봤다. 사만 한테 벽각 안 봤다. 오케이.